안녕. 하이 하이 하이루 하이루 하이루.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점심 안 드신 분들 빨리 점심 드세요. 하이 승요. 하이 하이. 웬일로 패딩. 그러니까 이런 패딩은 또 숏 패딩은 또 잘 입습니다. 춥더라고요 오늘. 커피만 마셨어. 점심 드셔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라면 먹었다. 머리 무슨 일이냐고요? 그냥 똑같은데. 저는 이따가 중식이 땡겨서 중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배고파.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도 좋죠. 철치김, 철판치즈 김치볶음밥. 그거 짱 맛있어요. 짜장면 짬뽕. 약간 짬뽕밥 먹고 싶은데. 지금 어디가 스케줄 갑니다. 비밀이에요. 회사 가요, 회사. 밍밍이는 없어? 없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Office. Company. 커피 몇 잔째야? 두 잔째입니다. 밍밍이 어디 갔어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말투 로봇 같아. 웅치키 웅치키. 치킨 먹고 싶다. 말투 왜 그래? AI예요. 그렇습니다. 와이어 대형스. 와이어 대형스. 다리 떠는 소리 사사삭. 정답입니다. 오늘 머리 목소리가 씩씩행. 그렇습니다. 오늘은 씩씩거리지만 we knew all. 씩씩하긴 한데 love so much 할 겁니다. 뒤에 뭐 있다고요? 웅웅이가 또 패딩 안에 그냥 니트 입고 있어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요? 왜 그러지? 거울? 왜요? 거울 왜?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땡스 for always make me happy. Thank you too. 지금 머리로 방아쇠요? 방아쇠를 잠겨. 이야! 홀업 홀업. 방아쇠를 당겨. 승현아 오늘 기분 어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요즘에 제가 집에서 게임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가끔 그 팀 운이 안 좋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실버를 갔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 잠깐 지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배그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배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배그 막 하고 최근에 그 게임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걸 막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그하고 조만간 또 다른 게임도 다운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 오버워치도 다운받을 거고 축구 게임도 하고 있고 피파 여러 가지 메이플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배그랩을? 저 옛날에는 다른 계정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계정으로 또 하고 있어가지고 완전 레벨 낮아요. 팀원 때문인 거 맞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저 때문도 있겠지만 제가 잘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 롤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탑이랑 미드를 자주 가는데 그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탑이 잘 되면 이제 밑에 봇이 약간 큰일 나고 봇이 잘 되면 탑이 큰일 나고 약간 그런 그 룰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래서 메이플 달팽이 죽이는 그 게임 달팽이 죽이는 게임으로 알고 계신 거면은 되게 옛날인데 사실 메이플이 지금에서야 레벨 100, 120까지 가는 게 하루면 가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사실 막 뭐 막 경험치 이벤트 같은 거 하면 하루도 안 걸려요. 근데 저 메이플 처음 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메이플이 제가 메이플 처음 했던 기억이 초 1, 2 막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있죠 30레벨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엄청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뭐야 진짜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고 저 때는 2차 전직 하는 거는 학교에서 자랑거리였어요. 2차 전직 했다 하면 뭐 2차 전직을 했다고? 이러면서 도적 마법사 그 모험가에서 이제 1차 전직을 한 것만으로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야 나 어제 메이플 커닝시티 갔다가 도적 됐잖아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딱 나 2차 전직은 했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너 뭔데? 아 나 뭐 썬콜이래요. 그래가지고 대박 야 그거 막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오르비스 가면은 괜찮은데 옛날에 거기 금단의 공간이었어요. 지구방위본부 맞아요. 지구방위본부에 갇히면은 못나 제가 갇혀가지고 아이디를 하나 버린 적이 있거든요.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그 마을 귀한 주문서도 없어가지고 이거 안 돼. 절대 나올 수가 없어. 피카츄 배구요? 피카츄 배구 또 제가 좀 하죠. 커닝시티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용감한 거였고 옛날에는 그 공사장에서 저 뭐야 주황버섯이랑 그 나무 죽이는 거 그거 하는 것만 좀 주구장창 했었죠. 게임 설명에 좀 동네 친구 같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스윙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귀혼도 했었어요 저 옛날에. 근데 아주 짧게 했었어요. 저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옛날에 아 그 게임 뭐였지 막 이렇게 아 이 게임 항상 기억하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3인칭이거든요 아 2인칭? 아닌데 무슨 게임이지? 그러니까 제가 캐릭터 조종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되게 자그마해요. 되게 자그마한 캐릭터가 돌아다니는데 친구 막 싸우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그 게임 안에 미니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축구도 하는 게임, 축구도 하고. 아, 그 게임 이름 진짜 찾고 싶거든요. 근데 까먹었어요. 뒤에 그림체가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 막 스킬 쓰고 그러는 게임이었었는데 바람의 나라 아니에요. 바람의 나라 하긴 했었었는데 내가 아는 건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슈퍼마리오도 또 이제 닌텐도 DS가 DS였나? DS로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닌텐도 새로운 게 뭐가 나와서 또 그걸로 하니까 또 새롭고 재밌었어요. 마비노기도, 그니까 저 RPG 게임을 막 해봤었었는데 잘 못해요. R2비트 해봤죠. R2비트 됐고 테런도 해봤고 믹스마스터? 뭔지 아는데 안 해봤어요. 개댐프드 했죠. 테런도 했었어요. 개댐프드도 했었고 또 뭐 했나? 오버워치에서 힐준 남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솔저예요. 솔저 아니면은 메이 같은 거예요. 큐플레이 오랜만에 듣는다. 큐플레이도 한 번, 그러니까 제대로는 안 하고 큐플레이 같은 게임은 옆에 친구가 하고 있을 때 그거 뺏어서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오투잼 재밌었어요. 오투잼 재밌게 했었고 건즈 했었었고 또 뭐였지? 옛날에 이제 뭐 월드 오브 탱크였나? 그런 것도 했었었고 또 뭐였지? 총게임 많이 했었어요. 총게임도 했었고 건즈 했었죠. 제가 또 나탭을 좀 잘 밟았어요. 이렇게 삭삭삭 하면서 또 뭐였지 게임? 그랜드 체이스. 그랜드 체이스도 했었어요. 크아 해봤고 포트리스도 해봤어요. 서든 맞아요. 카트라이더는 안 해봤어요. 그 약간 그런 레이싱 게임 잘 못해요. 아, 자동차 게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약간 레이시티? 자동차 레이시티도 했었었어요. 그 자동차 키우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맵으로 해가지고 막 자동차로 이제 GTA처럼 자유도가 꽤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포트리스 종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니버 동물농장도 해봤죠. 스페셜 포스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 스페셜 포스 말고 뭐 하나 있었는데 다른 거 공부 저 전교 2등 했었어요. 전체에서 두 개 틀리기도 했었고 오디션도 했었어요. 오디션도 해봤어요. 그 춤추는 거 말하는 거죠. 던파 했죠. 저는 이제 던파도 했었어요. 던파 레벨 꽤 높은 거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다. 격투가였나? 고향 만든 뭐예요? 그건 모르겠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하트 주세요. 스타크래프트 했죠. 제가 그 메이플 할 때 시기, 메이플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제가 초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유행했어요. 그래서 게임 채널 하면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옷, 옛날 그 게임, 프로게이머 분들 옷 보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약간 은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그런 거 입고 게임 했을 때였어요. 막 옛날에 언제였냐면 그때가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막 그쯤이었는데 저기 어디야 가끔 조금 먼 동네 가서 이제 막 친척집 갔을 때 그 근처 노래방 같은데 그 친척집이랑 가면은 근데 노래방이 진짜 그냥 노래방이 아니라 그 외계인 모양 같은 거 있는 모형 세워져 있고 그런 옛날에 그랬었어요. 노래방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막 그 던전 들어가는 입구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곳으로 막 그랬을 때 즈음이에요. 그만큼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외계인 2000년대 그 뭐라 그러지? 그 새로운 세대 밀레니엄 막 그런 게 엄청 유행했을 때였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 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그때쯤 했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게 2002년이니까 2002, 2003, 4, 5, 6 아니다 2003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했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메가패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시절이어서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온라인으로 잘 안 돌아갔었고 랜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랜으로 하려면 이제 근처에 있는 컴퓨터끼리 해야 되기도 했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컴퓨터랑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쇼미더머니 같은 거 치고 막 그것도 뭐야 블랙 어쩌고저쩌고 치트키 써가지고 이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배틀넷이 안 들어가죠. 잘 그때는 배틀넷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렉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고 오락실 많이 갔죠. 옛날에 할머니 집 갔다가 오락실 갔는데 유치원 때였거든요. 1,000원인가 500원을 들고 갔는데 그 무서운 형들한테 뺏긴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울면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공부는 언제 했냐고요? 저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형 나임 승현아 미안해. 이제 와서 그래도 사과했으니까 받아줄게요. DDR 했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빰빰빰빰빰 이거 아시죠? 펌프 베토벤 바이러스 둔튼튼튼튼튼튼튼 두두루둔 투두둔 투두둔 쾅쾅 두루루 뚠뚠뚠뚠뚠 두두두 뚠뚜두두 뚠뚜두두두두두두두둔. 그것도 했었고 오락실 진짜 자주 갔었어요. 그 비행기 게임 1942 그 게임도 했었었고 그리고 농구공 던지는 게임도 좋아했고 뭐 철권 이런 것도 엄청 좋아했었고 그리고 저는 근데 그 펌프 그거를 손으로 하는 펌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지 투 DJ처럼 그 손 펌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잘해요. 아 이거 펜십이구나. 그쵸 여러분들 펜십입니다. 이지 투 DJ 할 때 엄청 그 신나는 소리 나는 거 아세요? 이지 투 DJ 그 딱 들리면은 오케이 오늘은 내가 고질라 스테이지 깬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축구 게임 그거 많이 했죠. 문방구 앞에 오락기 있어요. 축구 게임 있었거든요. 그 뭐야 스킬 쓰는 거 휘바 막 이러는 거. 기계 위에 동전 쌓아야죠. 아니면 그 게임 못 이어요. 메탈 슬러그 맞아. 잠깐만요. 올라가 있을게요. 어디 가냐고요? 저 회사 두루루루루루루루 뚜루베레베렌 뺨뺨뺨뺨 두루루루 뚜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브이로그냐고요? 그렇습니다. 회사에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엘베라 끊겼다. 기다리세요. 저 손 씻고 올게요.
에어컨 LG 안녕하세요. 오늘 첫눈 온다고요? 오, 대박. 마스크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뭐해?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게임 얘기를 하자면 게임 아주 재밌게 즐겨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너 진짜 거울 안 본 거 후회할 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란 말이야. 거울 왜요? 아까 거울 봤는데 왜? 뭐죠? 이터널 시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게임 살살 해. 아파, 뭐, 거북, 뭐. 헬즈 위번 안 해봤어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요. 오늘도 게임 할 거구나. 맞습니다. 오늘 신발? 그냥 흰색 포스. 배그 몇 킬 하냐고요? 저 마지막으로 치킨 먹었을 때 10킬하고 먹었어요. 좀 하죠? 제가 좀 합니다. 어몽어스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발냄새. 오, 뭐야. 저 좀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이제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 조만간 또 올 테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아셨죠? 카메라를 높게 하면 좀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러 다른 주제 가지고 올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